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 업로드를 자주 못한 가운데 이 뮤직비디오도 그 사이에 올라와서 뒤늦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베트남 힙합에서 OG 래퍼로 또 알려져 있는 와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 로우지 메이블리라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알게 된 그 여성 보컬리스트가 있어요. 난, 그리고 유명한 프로듀서들 마스, 이 네 명의 아티스트가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코츄앤쿵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구글 번역이 Some Story Saint Ch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백사이스라는 그 맥주 광고의 프로모션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의 요즘 특징을 보면 기업 광고들을 잘 넣어요. 예를 들면 이런 백사이스 같은 주류 회사들과의 윈윈 전략으로 프로모션용 비디오를 만들지만 그 비디오가 그렇게 막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음악적으로도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들이 TV 광고를 찍습니다만 이 정도만큼의 프로모션을 막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베트남 힙합에서 볼 수 있는 좀 흥미로운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기업들과 윈윈해서 프로모션 비디오를 만들고 자신의 어떤 뮤직 디스코그래피도 하나 이렇게 추가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로우지의 많은 음악들을 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로우지가 참여했다는 소식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와위 같은 경우는 사실 베트남 힙합에서 경력이 오래된 래퍼라는 걸 알고 있고 랩비엣의 또 그 코치로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제 뭐 베트남 오지 래퍼들의 음악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음악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와비의 음악들이 100% 제가 만족스러운 음악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의 음악적인 취향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좀 독특한 음악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와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래퍼 로우지 이런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속에서 어떤 음악이 탄생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가운데 지금부터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마스유가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음악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 와비가 참여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되게 칠한 바이브에 트렌디한 음악인데 와비가 이런 비트에도 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신기하네요. 어쩌면 저희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와비가 다른 래퍼들과는 다른 좀 독특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사가 되게 좀 청량감 있고 좋습니다. 뭔가 맥주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친 우리들에게 좀 뭔가 칠 바이브를 주면서 신나는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좀 가사인 것 같아요. 이런 바이브에 로우지의 랩 스타일이면 뭐 너무 좋은 선택이죠. 연출 보세요. 되게 재밌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 저 신발 강조하죠. 로우지는 항상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자신이 신는 신발들을 은근히 강조하는 샷을 많이 찍습니다. 제가 유심히 본 결과 로우지도 굉장히 스니커즈를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프화이트 나이키 덩크로우를 신었잖아요. 저 신발도 한국에서도 여전히 핫한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복장이 재밌는 게 위에는 수트를 입고 있고 밑에는 이런 뭐 다낭 같은 데서 즐길 수 있는 관광객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어.
아, 딱 장면만 봐도 알아. 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스트레스 받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 좋다 이거. 요즘 한국도 너무 더워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더워요. 근데 사실 기온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작년보다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습도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칠바이브의 음악들을 저는 미친 듯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음흠. 와, 연출 보세요. 진짜 퀄리티 진짜 좋다. 제가 말했잖아요.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도 퀄리티 진짜 좋다고. 아, 목소리 진짜 좋다. 난이라고 했죠, 이분. 메이블리 때부터도 제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목소리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세련됐어요, 게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랍의 어떤 한 종류처럼 들려요. 너무 좋아. 뭔가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구름 위를 유유자적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난 이런 게 너무 좋다고. 근데 아무리 보면 볼수록 와비가 이런 음악에도 랩을 한다는 게 저한테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와위의 목소리가 라이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바이브의 음악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야, 재밌다 이거. 이 비디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문구가 있거든요. 칠 바이브 존이라고 딱 그 얘기예요. 칠 바이브 존이야. 이 백사이스라는 맥주가 그 제가 아는 유튜브 채널인 백스테이지에서 나오는 맥주인가 봐요. 어찌됐든 뮤직비디오 연출도 굉장히 좀 트렌디한 느낌도 많이 나고 음악에서도 트렌디함이 많이 느껴지면서도 칠 바이브가 있고 좋습니다. 저는 아마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칠 바이브즈예요. 그 단어를 빼놓고는 저희 채널도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제 삶의 모토가 그렇듯이 제가 뭐 미국에 있지는 않지만 마치 뭐 LA의 해변가? LA 날씨처럼 화창한데 습도 없는 날씨, 약간 그런 마음들을 저는 좀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뭔가 좀 여유롭고 좀 유연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이런 곡이 제 바이브에는 또 잘 맞죠. 가사도 그렇고 우리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한국도 뭐 너무 덥고 습한 데다가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고 학업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 곡을 들으면서 잠시나마 이렇게 또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인간의 삶은. 저는 와비가 약간은 엉뚱한 곡들을 좀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엉뚱하다는 게 저희 기준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기준에서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트렌디한 음악에 랩을 한다는 거는 조금 놀랍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로우지 같으면 이해를 해요. 로우지 같은 경우는 재즈한 랩을 잘하고 자기 채널에서도 좀 뭐 로우파이한 비트에도 랩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로우지의 랩 스타일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든 또 잘 어울리는 랩 스타일이라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비는 진짜 의외예요. 그리고 저 난이라는 저 여자 보컬분, 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색이 너무 세련됐어요. 세련됐다는 표현이 저는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곡의 어떤 바이브를 더욱더 청량감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곡이 괜찮아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이 라인업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